이번 주부터 시작될 양문석 의원 재판 얘기도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. 지금 양문석 의원은요,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걸로 드러나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죠. 당시 새마을금고 측이 분명히 양 의원 측으로부터 물품 구입 내역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. 그때 목소리 들어보시죠. 11억 중에서 약 6억은 이제 기존의 9억 제 재반을 상환을 했고 5억은 물품 구입을 한 걸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금고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절반 정도는 물품 구입에 쓴 걸 확인을 했고 저 사람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채무자표에서 갖고 왔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불법하게 대출이 나간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금고는 보고 있는 거죠. 영수증이나 이런 구입 내역을 본 것 같아요. 어쨌든 어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금고에서는 사후관리까지 됐구나. 거기다 이것도 연체도 없으니까 이거는 유지를 했던 거죠, 대출을. 자, 이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. 그 공소장 따르면 사업자 대출 증빙 자료를 허위로 꾸미는 데 쓰인 돈, 단돈 20만 원이었답니다. 양 의원의 배우자가 대출 모집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증빙 자료를 위조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어떻게 들리십니까? 참 20만 원이면 다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. 20만 원을 들여서 결국 이게 대출서를 위조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게 속여서 돈을 갖다 11억 원인가요? 이걸 대출 받아서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을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양문석 의원은 참 그동안 저도 방송도 같이 하고 했지만 참 목소리가 큽니다. 지금 국회에 가서도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.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도 사과하는 것도 보니까 목소리가 크더라고요. 굉장히 당당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법원에 가서 어떻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본인도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강남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다가 이게 뭐 저 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너무 이자가 세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20만 원 주고 이 서류를 위조해서 결국은 집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개인의 욕망에 그러니까 어떤 집중한 사람이에요. 그랬는데 본인은 결국 뭔가 어떤 민주화의 어떤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또 이런 어떤 집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왔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 배지를 달아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자,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속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앞으로 저 지역 주민들에게 자, 여러분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집을 구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부끄럽습니다. 예. 보도 관련해서 어제 해명이 바로 나왔습니다. 양문석 의원,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. 단돈 20만 원으로 허위 서류 꾸민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고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. 정은혜 의원님,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? 네,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.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용이고 저는 그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소명이 되고 어떤 당에서의 그런 조사들이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좀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에 당선이 돼서도 계속 조사를 받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불법이냐 아니면 편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의 명확한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